바선생 맛있네. 아, 방구에 맛있네. 얘들아 맛있어? 얘들아 방구 내 방구 맛있어? 맛있네. 맛있다. 돌아올 땜추. 나는 개가 되었다 1탄 게임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의 게임. 자, 오늘의 게임. 나는 개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무튼 이 게임이 2탄이 나와가지고 오늘 나는 개가 되었다 2탄. 해볼까요? 개가 되었다. 멍멍멍. 멍멍멍. 눈 나빠서 안경 쓰는 거냐고? 아니야, 멀리서 보려고. 행보들한테 잘 보여. 뭐지? 이 개 같은 괴물은 내가 왜 내 말을 서 있는 거야? 노래가 심상치 않은데? 약간 1탄에서 사람들한테 반전을 줬던 거를 이제 2에서 시작할 때는 대놓고 무거운 분위기를 시작을 하네요. 그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던데? 무슨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이 장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든다. 아, 바퀴벌레 겁나 많아. 아, 신기했어요. 응? 저기 침대 위에 사람이 누워있네? 가까이 가서 조사해보자. 뭐지? 서 있는 건지 누워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균반장. 네. 자는 건가? 근데 얘 못생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건 코튬분만 나가신다. 나잖아. 요리계의 혁명 요리계의 균반장. 아니요. 머리 아파. 무언가 기억이 나려고 한다. 또 술 먹고 떨어진 건가? 아니 술 먹고 그 뭐야. 어, 이 노래! 어, 이 노래! 유튜브 프리 라이브러리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메리야, 잠시만 기다려봐. 안녕, 오랜만이야. 저기, 잠깐 시간 좀 해줄 수 있니?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무슨 할 말? 그게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쪽쪽쪽. 에? 엥? 엥? 이건 내가 어렵게 준비한 선물인데 혹시 받아줄 수 있겠니? 찾았겠지? 맞아. 목소리 이거 아니었네. 맞아. 뭔가 줄도 맞추고 나왔네. 엄마야! 나는 메리에게 고백을 했어. 그 뒤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더 늘 기억이 나지 않아. 모든 계약을 잃기 전에 빨리 인간으로 되돌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해. 또 클릭해야 돼? 어? 아, 기억을 찾아야 되나봐. 어? 수면제라고 쓰였다. 수면제를 획득했습니다. 어, 나갈 수 있네? 오우. 등에 상처 봐. 눈이 빨개. 그리고 그 내 방. 어, 힌트도 있고. 어, 힌트. 와, 힌트. 어. What? 주기가. 어, 잠깐만요. 저 힌트 보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맞아. 물음표. 집이 서울에 이런 집이 있나? 우리 집 방해동에 이런 집 없는데. 어, 아 여기가 거기네. 그 메리한테 그 고백했던 거기네. 추억의 거기. 어? 아, 나 지금 걔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얘가 못 알아듣나 봐. 월월 낑낑낑. 이거
빨리 알아들어야 될 텐데. 말 엄청 많네. 하나도 모르겠다. 잘해요. TV. TV에 전원 버튼이 없다. 이건 뭐야, 이 포스트잇? 아, 이렇게 가까이 가야지 되는구나. 설계도? 헉, 이건 설계도잖아? 구조를 보니 이 집 침대의 설계도 같다. 빨갛게 표시된 위치를 조사해볼까? 어? 와, 뭔 놈의 집이. 아, 여기, 어, 버튼. 아, 이게, 이걸 누르면 열리겠다, 뭐가. 응? 오,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미스테리가 가득한 집. 안녕? 친구야? 깽. 뭐라는 거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죠?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여기 강아지들이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었어. 가까이 가볼까? 점점점. 아무 말도 없다. 뭐지? 오! 뭐야? 어? 얘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네? 응? 뭐래? 얘가 왕인가 봐. 얘가 약간 비서실장 같은 느낌인가? 어, 문, 와, 바퀴벌레 왜 이렇게 많지는데? 꽤 큰 냉장고다. 냉장고가 커? 와, 이거 개밥 장난 아닌데? 싱크대. 어? 와, 얘 꼽친다. 왜 이렇게 꼽죠? 어, 진짜 짜증난다. 문이 잠겨있다. 그치, 문은 늘 잠겨있지. 어, 이 할아버지 그 푸들 할아버지 아니야? 노인의 초상화다. 뭐야, 여기는? 뭐야, 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야? 닥터 스트레인지? 어, 소니! 소니 할아버지! 아, 뭔 소리예요. 코는 빨개가지고. 자네는 원래 인간이었구만. 난 알 수 있지. 아직은 걔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야. 나도 한때는 그랬지. 개밥을 먹게. 그럼 그들의 말을 점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의 언어 레벨이 오르면 다시 찾아오래. 이 늙은 개의 말은 알아듣겠다. 코는 빨개가지고. 이러고 커져버리고. 그 상자는 신기한 기운으로 봉인되어 있어. 자네의 능력으로는 아직 상자를 열 수 없다네. 굉장히 시작부터 흥미롭네요. 레코드 턴테이블에서 어두운 음악이 나오고 있어. 아, 이 음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였나 봐. 일단 나는 지금 개밥을 먹어야 할 것 같다. 그죠? 어! 잠깐만. 어! 이거 어느 세월에 하나도 모르겠다. 먹어. 오케이. 개밥. 아우! 아, 달콤했다. 아, 맛있었다. 얘 못 먹는다. 벌써 개가 되고 있어. 어떡하지? 냉정해 진짜. 나 인간이야. 계속 보고 걸을 수도. 개밥! 아, 어떡해. 내가 너무 늦었어. 나 너무 늦었어. 진짜 개가 되네, 개. 가만두지 않는다. 이긴다. 여기는 벌레 모으면 뭐 준다는 애 없나? 벌레 잘 모으고 있는데 지금. 아, 선생님, 저게 약간 현금 같은 거예요. 걔들 세계에서 아, 선생님을 많이 모아야지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저게 이게 돈이 기어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 없나? 스킬? 프리미엄 패키지? 네. 얘가 나 프리미엄 패키지 구매할 것 같은데?
3,300원이면 솔직히 나의 스틸 아닌가? 토니한테 가면 뭐 줄까? 지금 레벨 좀 올랐으니까? 와, 쟤는 나랑 말 안 섞네. 아니 무슨 사연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는 냉정한 세계관. 내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가? 이것은 정신 수련이. 아, 이 사람 좀 아니 이 개 좀 이상한데? 이곳에서 자네의 개로서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 험난한. 아, 여기서 기술 가르쳐주는구나. 기술을 배워야 돼. 나에게 벌레를 주면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 어? 짖으면 즉시 개밥을 줄 거야. 오, 야, 이거 뭐야? 스킬 같은 게 있네.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와, 비싸다. 그럼 뭐, 타노스. 다른 개들을 마비시킬 수 있어. 독방귀. 방귀. 아, 이거 꼭 배워야지. 와, 방귀, 독방귀. 와, 배웠습니다. 아, 기술만 있다면야 이거 완전 껌이죠. 와, 오랜만에 보니까 적응하네. 아, 가까이 가서 해야지 되구나. 와, 진짜 못됐다. 밥 먹으려고 다른 개들 독방귀로 마비시키고 나 혼자 먹는 거. 죽음에.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이 맛에 개가 됩니다. 와, 개대는 너무 재밌어. 똥! 와, 나 개 언어 레벨 언제 이렇게 높아졌지? 어? 대화 안 하고 개밥 먹기만 하고 게임 진행이고 뭐고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내가 개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개밥 좋아. 개밥 좋아. 개밥 내가 다 먹을 거야. 한입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대박 다 먹을 거야. 제작자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맛있다. 맛있다. 대화를 좀 해볼까요? 얘는 또 실패하고 말았다. 얘 왠지 약간 사납게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 등에 흉터도 있고. 근데 그런 캐릭터가 아닐 것 같아. 그 전편에서도 이런 애 있었는데 아니었잖아요. 걔는 되게 순수하던 애였거든요. 쟤도 왠지 사실은 순수한 그런 애가 아닐까? 얘한테 말 걸어볼까? 땅 파는 애? 어서와 친구. 땅굴 파는 거 좀 도와주지 않을래? 우리 같이 이 집을 떠나는 거야. 어? 이봐 친구? 그 표정은 뭐지? 나를 마치 낯선 개 보듯이 멀뚱멀뚱 쳐다보던. 채색! 나라고 나 샘! 채색! 자네 베프 샘을 못 알아봐. 베프는 얼어죽을. 근데 왜 이 집에서 떠나라는 거지? 반드시 이 집을 떠나고 갈 거야. 이 집에 내가 보니까 뭐가 있어. 어이 멍청이. 이 천재견 스티븐님에게 무슨 일로 찾아온 거지? 너 설마 개밥을 노리고 이 주변을 기웃거리니? 하하. 그렇다면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언제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마. 이 스티븐님의 마지막 경고다. 뻥 잡아! 멍청이. 얘한테 말 걸면은 이제 제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보스한테서 떨어져라. 보스는 우리에게 개밥 후에 배급하는 아주 위대한 분이다. 아, 얘가 개밥을 주는 건가 봐, 보스. 멍청이. 여보, 스피드업 필수죠? 스피드업 필수고. 파란 상자를 열 수 있다. 빨간 상자 열 수 있다. 오, 이런 게 있네? 밥을 더 빨리 먹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쟤 마비시키고 보스한테 말 걸기? 와, 진짜 똑똑하시다. 난 진짜 저렇게 약간 뭐라 그랬지? 생각의 전환?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갑자기 엄청난 칭찬에 당황하셨어요. 와 진짜 똑똑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얘한테 말 걸어볼까? 생명령. 뭐야? 아무런 말이 없다. 어? 죽었나봐. 아까는 안 이랬는데? 자, 얘 마비시키고 보스한테 한번 말 걸어볼게요. 얘 마비시키고. 너 왜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너 또 제키처럼 나한테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나? 와 진짜 얘 마비시키고 말 거는 게 맞았네. 와 진짜 똑똑하시다. 녀석은 내 개밥을 노리다가 나의 발톱에 상처를 입었지. 아 아까 걔 이름이 제키인가 봐. 개밥을 탐하는 녀석들은 전부 가라앉지 않겠다! 약간 얘가 세일러문 같은가 봐. 제키? 부상당하는 걔 이름인가 보다. 근데 제키한테 상처나 주고 말이야. 근데 이 정도 상처면은 좀 심한데? 항생제 좀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제키야, 같이 먹자. 제키야, 네 마음 알지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제키 못 먹는 거지. 제키야, 네 마음 알지만 나 배가 고프단 말이야. 먹고 또 먹고. 시간이 없어. 빨리 해결책을 찾아 넣어. 모두 끝이야. 하지만 상처에 못 먹으면 승산이 없다. 더욱더 치밀한 작전 필요. 몸에 상처가 깊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 제키. 어우 제키. 네? 미키? 아 바퀴벌레 좀 빨리 모을 수 있는 걸로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다. 내가 보니까 바퀴벌레를 빨리 모아야지 게임 진행이 빠를 것 같아. 그냥 3,300원에 쓰는 게 진행이 빠를까요? 3,300원이면 솔직히 나의 딜 아닌가? 결제 완료. 멍멍멍. 이게 자본의 힘이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끼고 싶은 만큼 낄 수 있다. 나 뿡뿡뿡뿡 낄 수 있다 이 말이야. 너네는 먹지 말아라. 이거랑 내 방구라도 먹어 얘들아 알았지? 방구 소독사? 게임의 목적? 방구 아닌가? 와 나 개밥 내 개 언어 레벨 36? 개들보다 개 언어 잘하겠네. 방구지. 와 재밌네. 방구 게임. 여러분들이 바탕화면 부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바탕화면 부수기 아무 의미 없잖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방구 끼기. 꼼짝 마! 방구 날아온다. 아 수면제 맞다. 허, 나 완전 까먹고 있었어. 방구 끼느라. 죽음에. 아니면 쟤한테 방구 끼면은 죽음의 예고야. 정신 못 차리네. 상자 까는 거 업그레이드 하자. 상자 까는 거. 어? 노란 상자. 땅의 힘. 오케이. 방구는 쉬지 않고 껴줘야 돼. 천천히 다이너마이트? 어, 집 나가려는 애한테 다이너마이트? 와우 여기 있는데 집 나가 집 나가려는 애는 이 친구한테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줍시다. 헉! 뭔가 대사가 달라졌어. 발톱이 다 빠질 것만 같아. 맨발로 땅굴을 파는 건 아무래도 무리 무리. 좋은 방법 없을까 친구야?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이너마이트 있잖아. 아닌데? 얘는 이거 아닌가 봐. 모를 땐 방구. 죽음에.
힌트? 힌트 볼까? 첫 번째 비밀의 문 힌트. 침실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벽에 가려져 아 이거 내가 아까 열은 거. 게시판에 가신 게. 죽었네. 내가 개 언어 레벨 6 이상 되면 생명이 줄기 시작하는데 난 70이야 지금 레벨이. 어떻게 죽었네. 생존해야만 세 번째 다섯 번째 엔딩을 볼 수 있대요. 어쩐지 생명력이 0이더라. 나 혼자 바퀴벌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나 혼자 살겠다고. 맛있는 개밥. 다리수가 제일 많은 거. 스티븐에게 첫 번째 문제를 받는다. 지네? 스티븐한테 문제를 받아야 되나 봐. 야! 오! 말 좀 걸을 걸 애들한테. 아, 마침 잘 왔다. 내가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알고 있지. 내 IQ는 무려 30이 넘는다. 문제에 도전해볼래? 정답을 맞히면 상품도 줄 거야. 해볼래? 그래. 문제를 내도록 하지. 이 집에서 다리 수가 제일 많은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 지네를 어떻게 잡으라고? 거실에 출몰하는 지네를 잡는다. 아, 저 어제 어떤 뉴스 기사 봤거든요? 호텔에서 지네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있는. 오, 지네다! 오! 와, 나 그거 있는데 진짜 와, 내 생각이 진짜 소리 질렀어. 귀에 들어가. 오, 지네 잡았어. 드디어 문제를 풀었구나. 정답은 지네였어. 힘들이지 않고 지네를 먹게 되는군. 물에 구워 먹어야지. 난 익히지 않은 음식은 칠생이거든. 뒤뜰 열쇠. 역시 기분 나쁜 녀석이야. 나랑 목소리가 똑같지. 열쇠? 여기를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꽃이 왠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 방구를 끼면 어떻게 되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 빨래들 있고 여기 블루 스크린 또 있네. 설계도. 부엌 이쪽에 버튼 또 있대. 오! 헉! What? 밀실 살인의 속임수를. What? 이상한 타이밍에 방금 소니 이곳에 잠들다라고 새겨졌대요. 저기 가면 손이 없어져 있는 거 아니야? 오, 아, 또 있네. 아, 뭐야. 수수께끼는 뭐야. 모두 풀렸어. 삽. 죽음. 죽음의 예고야. 인간 손이? 아니, 인간이 잠들어서 뒤틀려다 먹나, 이렇게. 땅 파는데 이만한 것이 없지. 아, 그렇구나. 아, 그 강아지 땅 파는 거 도와줘야 되는구나. 근데 강아지들은 삽은 어떻게 파? 삽을. 삽을 해? 먹고 싶다. 일단 얘한테 말 걸자. 삽이잖아? 고마워, 친구. 고마워. 아, 나의 버튼? 아, 이게 버튼이구나? 얘를 어떻게 눌러? 쉬지 않고 개밥을 먹고 있어. 벌써 개밥이 저렇게 줄어든다니. 개 같은 자식. 아, 개지? 빨리 녀석을 막아야 해. 그 전에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상처를 치료해서 사람하게 한다.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더.
대박도 보스 도망가도 겁나. 동대 힌트가 여깄네. 화장실 열쇠를 얻은 다음에 추건을 획득한다. 열쇠를 샘에게서 획득한다는 거겠지? 샘? 그러면은 샘이 일단 이걸 파야, 다 파야지 화장실 열쇠가 나온다는 거 아닐까? 지친다 지쳐. 단백질을 보충하면 힘이 좀 날 것 같은데? 벌레? 잡아줄게. 아 근데 100마리 모으는 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나한테 지금 5700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자 100마리 줄게. 이렇게 너에게 받기만 할 순 없지. 땅 파다가 이거 발견했어. 너 가자. 돌이 박힌 열쇠를 획득했다. 오케이. 돌을 깨야 돼요. 어떻게 깨더라? 맛있는데. 보스! 니가 들어버린 동글동글하게 생긴 건 뭐지? 그 혹시 캔디 아니야? 이제 슬슬 디저트를 먹을 시간이 되었지. 그 캔디 내가 맞아봐도 될까? 주세요. 신난다. 어? 크흥.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고 아무것도 안 나지? 이빨 다 부서지겠네. 안 먹어. 어떻게 이걸 캔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엄청난 이빨이다. 돌을 부숴버리다니. 어? 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열 수 있네. 이 파란 상자. 근데 너무 높이 있어가지고. 그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 저것도 방법이 있겠지? 일단 나는 수건을 획득해서 제키한테 가져줘야 돼요. 붕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변기 안에, 어? 또 열쇠? 손이 닿지 않아서 꺼낼 수가 없어. 어떡해? 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샤워 부스를 다이너마이트. 어? 익숙한 향기. 문이 없어. 어? 익숙한 향기. 답이 없어. 답이 없다. 제키! 그 타월이면 지혈하기에 충분할 거야. 오! 귀여워. 덕분에 한결 나아졌어. 고맙다. 이걸 받아줘.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TV 리모컨을 획득했다. 배터리가 없어서. 아 이거 나구나. 사용할 수 없겠어. 앞으로 계속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개밥은 우리 모두의 것이야. 모든 개들을 근무시킬 수 없어. 나 제키 반드시 개업을 지킬 것이다. 일단 스티븐을 보스에게서 떨어뜨려 나야만 해. 그러면 멍청한 보스를 더 쉽게 속일 수 있겠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약사 빠른 녀석이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갑자기 뭐야?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어서? 이 스티븐님을 찾아온 겁니까? 그래 좋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두 번째 문제를 드리죠.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갑이는 500벌레. 그래. 첫 번째 문제. 아무리 먹어도 잘 줄지 않는 음식은? 정답을 찾아 나에게 가져오도록 해. 잘 줄지 않는 음식. 먹어도 잘 줄지 않는 거. 아! 아, 이 위에 거를 먼저 해야 되네, 배터리. 어? 보스에게 마비 응가를, 아니, 마비 방귀를 사용하는 응가를 조사한다? 아니, 또 두 번째 문제 받고 방귀 끼면 달라진 거지? 향기로운 냄새. 어,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거린다. 어씨. 똥을 지대로 젖었네? 아니, 너도 똥 싸잖아. 더럽대. 너 지도 싸면서.
조사해볼까? 네가 더러워 그 안에 있는 거 조사해볼까라고 생각하는 네가 챔피언. 아 더러워. 그 TV도? TV를 볼 수 있겠다. 어? 뼈 개뼈자구? 수족관 밑에 벌레들이 뼈자구를 숨겨놨어. 누구 뼈자구? 뼈다구를 획득했다. 아 먹어도 줄지 않는 게 뼈다구구나. 아, 나 순간 뼈다구를 왜 획득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옵스. 내 뼈다구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뼈다구를 건넸다.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 음식. 정답은 뼈다구였습니다. 간밤에 누군가가 훔쳐가서 설마 너는 아니겠지? 벌을 받아야겠군요. 난 너무 똑똑해. 후후후. 멍청이 수고 많았다. 상품을 주도록 하자. 하자. 고기통조림. 이번에도 저놈에게 이용당한 건가? 새끼가 똑똑하다.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어. 다른 애들 밥 먹을 때 아무것도 못 먹을 줄 알았어? 이 편 너무 익숙한 향기가 나고 있어. 허? 분명 저 방 안에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있을 거야. 아 근데 문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들어갈 문이 없어. 네가 방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주지 않겠니? 이거 너한테 줄게. 나 좀 도와줘. 반지. 어? 내가 그 메리한테 준 반지 아니야? 이 반지? 왠지 익숙하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메모리. 메모리. 나나나나나나. 어? 머리 아파. 설마 저 걔가 메리인가? 메리야, 잠시만 기다려봐.